같이 기도했어요. 제발 저 무대 위에 안 올렸으면 좋겠다. 왜? 너무 떨려가지고 어. 걱정이 너무 떨려요. 봤어요. 저도 떨릴 것 같아요. 이러면 시상식에서 얼었던 일화도 백상예술대상에서 제낄까요? 괜찮아요? 네, 좋아요.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태어나서 두 번째 시상식이었는데 어... 첫 번째가 청룡이었어요. 어이구야. 그때도 긴장 엄청 했는데 딱 현장 도착할 때까지는 긴장이 하나도 안 됐어요. 근데 이제 매니저를 처음 해보시는 분이 그때 나오셨었는데 혹시 떨리세요? 너무 떨려요. 봤어요. 저도 떨릴 것 같아요. 이러는 거예요. 더 떨리는데 근데 이제 밖에서 경호원 분이 또 나오고 맞아요 문 확 열어버리시는 거예요.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 대낮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맞아, 화나잖아. 그러니까 앞에 분이 먼저 포토홀에 서 계시니까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. 차 앞에서 차가 떠난 거예요. 그러니까 혼자 남겨진 거 같고 어떡해. 그래서 출발하세요 이래가지고 출발하겠다. 정신없이 근데 또 걸으면서 계속 저라도 떨릴 것 같아요, 저라도 떨릴 것 같아요, 저라도 떨릴 것 같아요 계속 이 생각나고. 아 근데 진짜 팬분들은 좀 걱정되는 마음에서 연락 많이 저도 걱정 많이 했어요. 맞아요. 저번 주에 제작 발표에 포토월 쓰는데도 선배님 전부 인정아 별거 아니야 내려오면 별거 아니지? 조인성 씨도 막 계속 그 과호흡하지 말라고 숨을 들이마시고 올라가지 말고 내쉬고 올라가. 아 좋다. 너무 든든하네요. 그러니까 선배님들 말씀 다 듣고 아 좋다 이렇게 다 컴다운 시켰는데 매니저님이 저라도 떨릴 것 같아요. 김정 배우도 준비했었죠. 수상소감 어떤 순서로 이제 감사 인사 드려야겠다 이거는 생각은 했었는데 사실 기도했어요. 제발 저 무대 위에 안 올렸으면 왜? 너무 떨려가지고 무슨 소리예요? 거의 뭐 네 발로 기어가는 한이 있어도 상을 굳죽어도 받고 싶은 게 어찌됐건 사람이 욕심이 있는데 전 네 발로 기어갈까 봐 싫었던 거.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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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인정 잘한다.